오늘은 제목 그대로 제일 외국인에게 가장 좋은 핸드폰 통신사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세 3사 중에서 요금이나 서비스 등을 비교하자면 유통사별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위밍 채널의 유나입니다. 오늘은 제목 그대로 제일 외국인에게 가장 좋은 핸드폰 통신사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도 언급한 도코모의 아하모는 해외 82개국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2년간의 제약과 해약금이 없으며 도코모의 회선을 쓰기 때문에 전파 품질이 좋습니다. 테더링이 무료로 되어 있고 선행 가입으로 D포인트를 3,000포인트나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매월 20GB까지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테더링을 이용해서 와이파이 없이도 컴퓨터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겠죠? 이 동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들은 도코모나 AU, 소프트뱅크 이 3사의 핸드폰 통신사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요금을 중시하는 분들은 심플리의 저가 핸드폰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네요. 제목에서 말한 최적의 요금제는 아하모인가 아니면 라쿠텐 모바일인가에 대해서도 오늘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를 했을 때 핸드폰 요금제가 상당히 비싼 축에 속하는 일본인데요. 드디어 3사 핸드폰에서도 새로운 요금제가 발표되게 되었습니다. 휴대폰 3사 모두 2021년 3월부터 새로운 서비스가 시작되는데요. 새 요금제가 발표됨에 따라 통신사를 변경하거나 요금제를 변경하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휴대폰 3사를 가파른 상승세로 뒤쫓고 있는 라쿠텐 모바일과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일 외국인에게 있어서 매력적인 플랜을 제시하고 있는 도코모의 아하모와 라쿠텐 모바일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휴대폰 세 3사 중에서 요금이나 서비스 등을 비교하자면 유통사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거의 비슷비슷하기는 해요. 3사 중에서도 도코모의 아하모모니 외국인에게 유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바로 해외에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아하모의 기본 요금은 월 2,700엔 플러스 세금으로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 용량 20GB까지 해외에서도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데이터량 20GB를 초과한 후의 속도는 최대 1Mbps, 4G와 5G 네트워크에도 대응하고 있고요. 테더링 서비스가 무료, 5분간의 국내 통화는 회수 관계없이 무료, 계약 기간과 사무 수수료도 없습니다. 아하모가 왜 좋은지에 대해서는 현재 도코모의 5G 대응의 대용량 플랜인 5G기가보와 비교하시면 아시기 쉬우실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최신 기종인 아이폰 12를 도코모의 대용량 플랜으로 이용하실 시에 5G기가보로 다음과 같은 설정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혼자서만 사용하고 집에 네트워크 회선과의 할인이 없으며 적용기간이 정해져 있는 할인은 고려하지 않았을 때 이러한 경우 5G 기가보의 금액은 월 7,480엔이 되겠는데요. 이 이외에도 핸드폰 본체의 요금과 통화료는 별도로 부과되기 때문에 금액은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 용량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현재 도코모의 5G 플랜인 5G 기가보와 비교하자면 아하모를 이용하게 되시면 약 60% 정도가 싸게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하모의 2,700엔에서 더 할인이 들어가는 일은 없지만 다른 핸드폰 회사 플랜에 있는 것처럼 반년 후에는 할인이 끝나서 얼마 비싸져요 라거나 가족 중 몇 명이 이용하고 집에서 인터넷 계약을 하지 않으면 2,700엔이 아니에요 라는 등의 조건이 붙어있지 않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작년 12월 22일에 발표된 아하모와 마찬가지로 올해 3월에 시작되는 소프트뱅크 온라인과 AU의 포보, 라쿠텐에서 발매되고 있는 라쿠텐 모바일 이러한 서비스들은 조건 없이 계속 얼마라는 서비스 내용인데요. 작년 도코모의 신요금제 발표에 따라 각 회사에서도 조건 없이 계속 얼마라는 플랜을 따라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의미로는 도코모의 아하모가 조건 없이 계속 얼마라는 흐름을 만들었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죠. 아하모는 스마트폰 조작에 모르는 것이 있거나 요금제를 변경하고 싶다거나 기존 변경은 도코모 매장에서 가서 해왔다 하시는 분들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하모 요금제 신청과 계약 절차 등 아하모에 관한 모든 것은 전부 온라인상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이러한 것들은 전용 웹사이트의 채팅 서비스로 안내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하모는 월 2,700엔에 20GB의 데이터 통신 용량과 5분 이하의 국내 통화라면 무제한으로 사용 가능한 통화권이 포함된 요금제입니다. 만약 20GB를 다 써서 추가하고 싶으실 때에는 1GB에 500엔을 추가하실 수도 있어요. 통화 기능을 많이 쓰시는 분들, 플러스 1000엔으로 국내 통화를 시간 관계 없이 무제한으로 쓰실 수 있는 요금제도 있다고 합니다. 20GB를 다 써버리면 아예 인터넷 사용을 못하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 저속 모드인 1Mbps로는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1Mbps는 유튜브도 신청 가능한 속도이기 때문에 20GB를 다 쓴다고 해서 아주 불편한 일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아하모보다 더 저렴한 라쿠텐 모바일 서비스는 어떨까요? 아하모의 대항마라고 여겨지는 것이 라쿠텐 모바일의 라쿠텐 언리미V인데요. 휴대폰 3사의 신 요금제가 발표됨에 따라 아주 파격적인 요금제를 발표했다고 하니 한번 살펴볼까요? 0GB에서 1GB까지는 무료, 1에서 3GB는 월 980엔, 3에서 20GB 사이는 월 1980엔, 20GB 이상은 월 2980엔. 그 달의 사용량에 따라 요금제가 변동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니즈에 맞춘 요금제도로 평가되고 있어요. 또한 4G와 5G 네트워크를 대응하고 있고 테더링 서비스 무료, 계약기간 없음, 사무주수령 없음, 이러한 점들은 아하모와 동일합니다. 아하모와 다른 점은 1년간 300만명 산정으로 기본 요금이 무료라는 점, 국내 통화가 무제한, 이것은 라쿠텐 링크 어플 사용시죠? 라쿠텐 모바일 점포에서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이것만 보면 라쿠텐 모바일이 훨씬 좋아 보이지 않나요? 이것뿐 아니라 매월 2GB까지는 해외 66개국에서 이용 가능하다고 하니 도코모보다 적기는 하지만 꽤 괜찮은 요금제 같아 보이지 않나요? 1GB의 양이 어느 정도냐면 뉴스 사이트를 읽는 정도로는 3,300페이지 정도, 동영상 시청은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가능합니다. 3GB라면 6시간에서 9시간 정도, 20GB라면 40시간에서 60시간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총무성의 발표에 따르면 월 20GB 이상 사용하는 유저는 약 11%밖에 되지 않고 50% 이상이 2GB 이하밖에 쓰지 않고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라쿠텐 모바일의 신요금제는 많은 핸드폰 이용자들에게 좋은 뉴스가 될 수 있겠습니다. 요금을 중시한다면 라쿠텐 좋은 선택지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라쿠텐 모바일이 국내 통신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2020년 4월부터란 사실 아시나요? 현재 라쿠텐 모바일은 휴대폰을 사용하기 위한 기지국 건설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실제로 많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도코모를 비롯한 대기업 통신회사에 비교하면 그 수가 아직 적고 해당 지역도 좁기 때문에 통신 환경이 좋지 못한 곳도 많이 있다고 해요. 도쿄 23구 내에서도 전파가 없어져 버리는 번외 현상이 나타날 때가 있다고 합니다. 도코모의 아하모 발표에 의해 au, 소프트뱅크, 소프트뱅크 온라인 등에서도 새로운 요금제가 연이어 발표되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TV나 스마트폰을 통해 통신에 관한 많은 뉴스를 접하실 텐데요. 제목에서도 언급했듯이 제일 외국인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요금제는 역시 아하모 아니면 라쿠텐 모바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하모와 라쿠텐 모바일 이 둘만이 해외에서도 핸드폰을 그대로 사용 가능하고요. 아하모는 귀찮은 절차 없이 20GB까지 무제한으로 해외 82개국과 지역에서 추가 요금 없이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아주 매력적이죠. 라쿠텐 모바일은 아하모에 비하면 해외에서의 사용 지역이나 사용 기가수에 제한이 있긴 하지만 핸드폰을 거의 사용하시지 않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선택지예요. 아하모도 라쿠텐 모바일도 자국에 일시 귀국할 시에 휴대폰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통신회사보다 아주 편하기 때문이죠. 구체적인 지역으로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캄보디아, 미국, 유럽 각국을 들 수 있겠습니다. 수이미 채널의 거의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의 나라가 포함될 거라고 생각해요. 또한 아하모와 라쿠텐 모바일 이 두 개 다 2년 계약이라거나 해약 위약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학생이나 단기 체제인 분들에게는 언제든지 해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아주 편리하고 좋은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새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되어버린 핸드폰.
그렇기 때문에 매달 드는 비싼 핸드폰 요금은 이용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2021년 3월부터 휴대폰 3사로부터 발표된 저가 요금제에 많은 사람들이 변경을 할 것으로 예측되어서 핸드폰 요금 신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혜미 채널의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고 휴대폰 요금제를 한번 돌아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특히 나한테는 아하모가 더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선행 가입 신청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선행 신청으로 D포인트를 3000포인트 받으실 수 있으시거든요. 이 개월 안에 URL을 첨부해 놓을 테니까 궁금해하신 분들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아하모 서비스 개시일 전날까지 엔트리를 해주시고 2021년 5월 31일 월요일까지 아하모의 계약을 하기만 하면 돼요. 아하모를 검토하고 계시는 분들은 선행 가입만이라도 먼저 해두시는 것이 좋겠죠? 어떠셨나요? 더욱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 3사 통신사 플랫뿐 아니라 저가 요금제를 비교하고 싶으신 분 등이 있다면 답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설명이 알기 쉬우셨다면 좋아요와 다음 동영상을 보고 싶다고 생각해 주셨다면 구독 버튼 꼭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만나요. 안녕.